약한 척 하는 거예요, 진짜. 근데 사실 진짜 저희는 거의 바로 당장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그날 저희가 만났거든요. 저녁날. 다섯 명 다 만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? 그날, 오늘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답이 나오겠다. 내년, 내후년.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까.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서로, 근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. 뭐 이렇게 서로에 대한 갈증이나 뭐 외로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. 근데 우혁 씨가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? 제가요? 아니, 그때 이런 분위기나 뭐 이런. 아, 분위기? 아, 너무 좋았죠, 그때. 아니. 아, 그때 진짜. 아니, 한 멤버인데 왜? 말을 못하고 우산을 받고 말을 하니까. 맞았어, 맞았어, 맞았어. 안 맞았어. 진짜 안 맞았어. 진짜 안 맞았어. 원래 한번 심하게 맞으면 후유증이 되게 오래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그 얘기를 왜 허락을 좀 맡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게 우혁 씨가 굉장히 강한 그 남자 같은 이미지 남자잖아요. 그런 이미지잖아요 옛날부터. 근데 그거를 깨는 얘기라 약간 물어본 거예요. 저는 태어나서 우혁 씨 눈물을 두 번 봤는데 한 번은 그때 JTL 게릴라 콘서트 때 그때 봤고 두 번째가 그때 만났을 때였어요.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고 있어?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? 괜찮을까요? 아니, 괜찮아요. 아, 그때 괜찮아요?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. 그러니까 그날이 저희가 예전에 차 타고 가면서 다섯 명이서 같이 군대를 갔다가 같이 나오자라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. 근데 재훈이가 마지막 제대하는 날이어서 그날 다 같이 가서 약속을 지켜보자 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약속을 지키고 나왔는데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. 정말 그렇다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고 예전 그 느낌도 들고 그리고 예전 얘기밖에 안 했어요. 예전에 그때 활동했을 때 그런 재밌었던 저희만의 그런 이야기들 얘기하고 뭐 너무 어떻게 저렇고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떤 놀이동산에 간 느낌? 애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우혁 씨가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해요.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정말 외로웠어라는 말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얘기를 하면 또 지금도 왜? 늘 강한 척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. 둘 다. 네, 형으로서. 와. 그래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었어요, 엉엉. 한 10분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. 뭔지 알 것 같아. 그래서 저는, 됐다. 이제 뭉칠 수 있겠다. 근데 그 다음날 전화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. 감정들이 그냥 그 다음날 깨졌어요. 네. 깨진 거 아니에요. 네, 깨진 건 아닌데. 갖고 있어요. 갖고 있지만 갖고 이제 갑자기 말을 바뀌었어요. 깨졌어요. 그러니까 저 지금 갖고 있어. 얘 갖고 있어. 아니 지금 재영 씨는 지금 웃겨서 흘린 눈물입니까? 감동의 눈물입니까? 아니 이게 진짜 배신감 드는 게요. 남자 다섯이 그거에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울고 있는데. 기억을 못 한다니까 완전 배신감 느껴가지고 눈물이 더 나잖아요 지금. 그때 하긴 했어요. 울었고 증인도 있어요. 근데 그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언제 어떤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같다라는 거는 그날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아, 두 분 관계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이러고 보면 아니 이번에 그 3집 솔로 앨범 신곡 첫 번째 무대를 한번 열어주시면 제가 더 영광스러워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